사건 당일 상황 다시 쓰는 거야. 되도록 자세히. 예. 근데 이거 다 쓰면 그 다음엔 뭐예요? 또 써. 또 다 쓰면 다시 또 쓰고. 미안하다. 다들 현장 찍은 널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 힘이. 고맙습니다. 근무일지, 112 순찰차 근무일지, 홍일지구대 기본 현황, 무기출입고 대장 15평가 자료입니다. 총기 테이저건, 2인 1조가 규정인데 왜 염상수순경, 오양청경이 둘 다 총기를 들었었죠? 그날 출동 시엔 사건이 강력범이라는 인지도 안 됐던 상황인데? 지역에 강력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팀장 재량으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15한테 총을... 군대 가면 1병, 2병이라고 총 안 줍니까? 경찰학교 나온 순간 경찰입니다.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걸 걸고 넘어지실 생각이면 규정을 바꾸십시오. 염상수 순경이 시민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나요? 민원인을 폭행했다거나 예전에도 과잉 진압을 했다거나. 제가 아는 한 그런 적 없습니다. 순찰 가자. 나와. 너한테 뭐 묻긴? 삼수가 성격이 난폭하진 않냐고 열 번을 묻고 또 묻고. 아, 짜증나 진짜. 김한표 순경. 들어와요. 이상해서 그래. 다들 염상수가 흠없는 경찰이라는데 여기서는 안 그래. 오양총경이 자필평가란에 이렇게 써있다고. 조례시간에 번번이 늦음, 주의요망, 이 말이 거짓말이야? 염상수는 조례시간에 번번이 늦었습니다. 늘 출근 시간 전에 미리 와 화장실 청소를 했거든요. 출근 시간 기록 보시면 제 말이 사실인 거 아실 겁니다. 그럼 오양총경이하고 사이가 나빴나? 한정호 순경은 월평가가 올 상의 중 하나인데 염상수 순경은 상 하나의 대부분 중 하도 있어. 오양총 경위님 스타일이십니다. 격려보단 채찍이 후배를 더 강인한 경찰로 키운다고 믿는 분이셨습니다. 염상수 순경은 그런 평가에 불만이 없었고요. 염상수 순경 집안 사정 보니까 편모의 집이 아주 어려운 것 같던데 혹시 가정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경찰이라 하면서 푸는 거? 감찰하세요. 사찰하지 마시고. 지난번 연쇄 강간 살해범 조설태 검거현장에 염순경과 함께 있었죠. 당시 염상수 순경이 테이저건을 이용해 조설태에게 수차례 입힌 상처입니다. 범인도 인권이 있어요. 이래도 됩니까? 범인의 인권을 챙기시는 것처럼 피해자 인권, 우리 현장제, 경찰의 인권도 좀 챙기시죠. 테이저건을 발사 시 상대를 2, 3초 정도만 순간 기절시키는 장구입니다. 당시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사용 부위도 안전했습니다.
당시 염순경과 제가 다친 부위의 사진입니다. 조설태는 아이들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강력범의 유도유단자에. 됐고 나가보세요. 한정민 경사님 들어오세요. 마지막으로 염상수 순경, 오양춘경이 말씀하세요. 매일 수십 번씩 사건 당일의 일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떤 날은 그날처럼 총을 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총을 놓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사건 현장에 있던 오양총 경위님이 피해자 남학생이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범인 대신 제가 죽기도 합니다. 전 현장 경험이 적은 아직은 미숙한 경찰입니다. 사건 당일 무엇이 합리적인 행동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분명한 한 가지. 저는 피해자와 제가 존경한 동료를 살렸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오양춘경이 발언하세요. 저는 오늘 경찰로서 목숨처럼 여겼던 사명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후배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라. 경찰의 사명감을 가져라. 어떤 순간도 경찰 본인의 안위보다 시민을, 국민을 보호해라. 그게 경찰의 본분이고 사명감이다. 수없이 강조하고 말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했던 모든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피해자건 동료건 살리지 말고 도망가라. 네 가족 생각해서 결코 나대지 마라. 네 인생은 국가, 조직, 동료,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우리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현장의 욕받이다. 현장 사선이니 모두 편한 일자리로 도망가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걸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감히 현장에서 25년 넘게 사명감 하나로 악착같이 버텨온 나를 이렇게 하찮고 비겁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감히 내 사명감을 가져갔습니까? 누가 대체 누가 가져갔습니까? 내 사명감. 징계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상수 순경 불문으로 의결한다.